유산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삶이 바뀌는 28일 유산아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측정을 위한 영상 촬영과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 인바디 다이얼 W 체중계, 인바디 앱이 설치된 휴대폰, 그리고 측정 전 손과 발을 살짝 닦기 위한 물티슈를 준비해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챌린지 규정에 맞는 가벼운 옷차림을 착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인바디 기기와 여러분의 휴대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바디 앱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 후 인바디 앱을 열고 회원 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이용 약관과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로그인하세요. 제품 설정을 위해 인바디 다이얼 W를 선택하세요. 지금 기기가 있다면 설정, 지금 기기가 없다면 건너뛰기를 선택하세요. 설정을 계속하는 경우 먼저 인바디 다이얼 W 기기의 전원을 켜시고 앱 접근 권한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선택하세요. 제품 설정이 완료된 후 상단의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측정 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측정을 시작하세요. 회원 가입 당시 인바디 제품 설정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하단 메뉴에서 더 보기, 제품 설정을 통해서 기기 설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측정 동영상 촬영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측정이 종료된 결과 화면까지 끊김없이 한 번에 원테이크로 촬영해주세요. 측정하는 분의 전신이 영상에 나오도록 촬영해주세요. 측정 결과가 나오는 인바디 다이얼 W 화면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게 촬영해주세요. 그럼 측정을 시작해볼까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먼저 손과 발을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인바디 다이얼 W의 전원을 켭니다. 참가자의 키는 인바디 앱 가입 시 입력하신 값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맨발로 바닥의 전극에 맞춰 기기 위로 올라서 주세요. 이때 발 뒤꿈치를 전극 끝에 맞춰줍니다. 측정 손잡이를 들고 잘 잡아주세요. 팔은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한 후 바르게 서주세요. 이때 겨드랑이가 몸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판에서 내려가세요. 완료 후 기기에 표시된 측정 결과가 휴대폰의 인바디 앱에도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같은 기기로 연속해서 다른 분이 측정을 해야 한다면 다음 안내에 따라 기기를 사용해 주세요. 먼저 측정을 완료한 분의 휴대폰과 인바디 다이얼 W의 연결을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 측정하실 분의 휴대폰과 인바디 기기를 앞서 설명드린 안내에 따라서 새롭게 연결해 주세요. 만약 새로운 연결에 실패하셨다면 인바디 기기의 전원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앞서 측정한 분의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를 잠시 끄고 진행해 보세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측정 전 인바디의 손잡이와 발판을 깨끗하게 닦고 사용해주세요. 이제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측정하고 촬영한 예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발 뒤꿈치를 발 전극 끝에 맞추세요.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엄지를 동그란 전극에 대세요. 팔을 쭉 펴세요. 겨드랑이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판에서 내려가세요. 이제 완료된 영상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인바디 앱에서 챌린지 메뉴를 선택하세요. 참가자 정보 입력 후 제출할 동영상을 선택 후 저장하기를 눌러서 제출해 주세요. 시작 및 결과 측정과 동영상 제출은 반드시 지정 기간에 완료해 주세요. 28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